21학번 후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19학번 영미어문 전공 박세인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막 새내기가 됐으니까 술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생활 꿀팁 미 술랭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. 어떤 술이 특히 맛있는지 그리고 어떤 술이 마시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시작은 난도가 낮은, 그러니까 도수가 낮은 술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. 저 혼자 마시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같이 마셔줄 파트너를 모셨습니다. 네, 들어오실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학번 미국문화전공 박성민입니다. 20학번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네. 네, 인명학과가 미개봉 중고치고는 좀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데 아, 네. 네. 아주 좀 사용한 흔적이 보이죠. 아, 네, 그래도 나고요. 네, 그래도 이제 2학년이니까 좀 인명과일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성황대학교 21학번을 위한 박세인과 박성민의 미술행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네, 그러면 난이도가 제일 낮은 과일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난이도 최하 과일주에는 뭐 애플박스, 데스페라도스, 쥐시오레시, 다음에 복숭아, 순하리가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은 도수가 한 3도? 그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진짜 그냥 완전 쪼렙 친구들인데 네, 이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술부터 한번 그럼 마셔볼게요.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애플박스부터 네. 마셔보겠습니다. 제가 사과를 또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스탑하십시오. 이 정도야 뭐 저도 이 정도인데 아, 한 손으로 받으셔도 돼요. 아, 네, 저희 성황대학교에서는 선후배든 술을 주고받을 땐 무조건 한 손으로 하여튼 이 정도만 마셔도 네. 후배를 위한 마음이 없지 그럴 수 없죠. 아, 그렇습니다. 이야. 짠 해볼까요? 짠. 이거는 그냥 사과만 사과 사이다라고 생각하셨고 와우. 아. 야 이게 와 방금 거의 이 속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. 거의 무슨 요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지. 아 이거는 뭐 거의 저희 자세히는 개가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요 박스가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. 다음 우리 데스페라도스. 데스페라도스 이거 혹시 스페인어? 아 제가 또 스페인을 배웠어요. 아 그래요? 스페인어 네. 모든 급이었어요. 아 그래서 내 뜻은 잘 모르겠어요. 아 약간 데스파시토랑 비슷한 뜻이 아닐까? 아 데스파시토. 아 예. 데스. 좋은 노래죠. 네. 따라드리겠습니다. 한 손으로. 아 스타트를 안 하시길래 아, 아 이거 뭐 거품 비율 보이세요? 아. 저를 생각하는 이만 거품이 많아요. 저는 맥주를 따르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. 잔을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술을 옆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. 아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품의 비율이 약간 다르게 보이세요? 이게 19학번입니다. 아 네 짠할게요. 이 친구는 그래도 약간 조금 맥주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풀향도 나고 뭔가 되게 산뜻해겠지. 그렇죠. 이게 맥주다 보니까 탄산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런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네 다음 다음 이제 주시 브레시 맥주. 이 맥주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. 네. 저 이거 무슨 껌인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생긴 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 껌 제가 초등학생 때 굉장히 좋아해요. 이 정도만 하는 걸까? 얘는 그러니까 누가 껌, 그 껌을 씹다가 뱉고 나서 침을 뱉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더럽게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.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근데 진짜입니다. 거기에 탄산수 네. 좀 섞어서 네. 근데 껌 맛이 진짜 진하게 나요.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술 맛지 않은 건 아닌데 그 향이 되게 갑자기 확 들어오네요.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유명할 것 같은데요. 뭐죠 이게? 순하리 이게 순하리 시리즈인데 근데 이제 이슬초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잖아. 자, 컵을 드시죠. 그만! 이건 너무 많이 이건 맛도 안 나겠네. 아니요. 충분해요. 아, 그렇죠. 네. 오! 스탑! 있나? 있나? 예스, 예스. 자, 얘는 그냥 2%. 좀 갈리시네요.
어 진짜 2%만 어 그냥 2% 저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. 그 베이스가 얘는 소주일 텐데. 아 정말요? 아닌가? 소주 맛이 전혀 안 나는데요. 네 그냥 술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냥 2%랑 탄산수석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 술의 그 쓴맛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그냥 이온 음료? 아니면 그냥 복숭아 음료 마시는 느낌이고 전혀 술 맛이 안 나요. 네, 저희가 이제 맥주로 넘어가 볼 건데 지금까지 이제 빈속에 술을 마셨잖아요.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저희 속이 아야하기 때문에 안주를 좀 곁들여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해 주시죠. 네, 맥주랑 저희가 같이 마실 안주는요 바로 젤리입니다. 젤리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술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저희 이렇게 이 순서대로 시작할 건데요. 첫 번째 테라. 네. 두 번째 하이트. 엑스트라 콜드. 엑스트라 진짜 차가운가 봐요. 캐스 국민 맥주죠? 국민 맥주죠. 프리미엄 클라우드. 발음이 좋습니다. 베스 슈퍼 클리어. 얘는 엄청 클리어한가 봐요. 코우셀 다크. 흑맥주죠. 네. 자, 이 순서대로 이제 테이스팅을 진행해 볼 건데요. 자, 이제 테라부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소맥 먹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맥주가 네. 이 테라입니다. 테라 알고 계셔야 되겠구나. 자, 따보도록 할게요. 네.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요. 네. 자, 이 청정 라거라고 홍보하고 있는 테라 과연 무슨 맛일지. 스탑. 네. 짠. 제가 느끼기로는 좀 되게 진짜 청정 라거라는 캐치프레이즈답게 그냥 어떤 강한 매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원한 맛으로 승부를 보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얘가 라거잖아요. 그래서 에일보다는 좀 더 가볍고 뭔가 청량한 느낌?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제 다음 다 드셨죠? 네.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통 막 엑스트라 콜드가 이게 상품명인가요?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이트의 어떤 하위 종류인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원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이게 더 좀 더 넘길 때 힘들어요. 약간 탄산 느낌 있고 얘가 그 테라보다 약간 조금 산미가 있어요. 쓴 건 아닌데 약간 시큼한 맛. 아, 네. 네, 그리고 좀 맛이 진하잖아요. 시큼한 맛. 네. 조금 진한 느낌도 있고요. 이거는 뭐 단독으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라가 조금 더 먹기에 편하지 않나요? 하이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. 자, 카스로 넘어가겠습니다. 카스는 진짜 흔한 술이죠. 야구장 가면 항상 보이는 맥주입니다. 카스는 진짜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맛이 도드라지는 게 없고. 자, 그럼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. 자, 클라우드로 넘어가 볼게요. 프리미엄. 어떤 느낌으로 프리미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뭔지 알겠다. 이 친구 맛있네요. 약간 견과류의 고소함 그런 게 있고 맛있어요. 그 카스랑 테라의 딱 중간 정도 맛이에요. 카스가 약간 무매력이 매력인 그런 느낌이었고 좀 특성이 없었다면 이 친구는 약간 고소한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무겁진 않아요. 약간 테라처럼 맑은 느낌. 맞습니다. 근데 맛있어요.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이게 맥주 혼자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맥주. 얘는 그 버터 오징어 아니면 땅콩 그런 거랑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무조건 맥주 안주는 국물이 있는 거. 그래요? 네. 소주를 보통 국물이랑 먹는 아니요 저는 무조건 모든 술이는 다 약간 촉촉한 거. 자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Bits Super Clear. Super Clear. 자 이것도 무슨 수식어 붙어 있어요. Super Clear. A few moments later. 이게 무슨 맛이죠? 아 저는 이 슈퍼 클리어 인정할 수 없어요. 얘는 혼나야 돼요. 슈퍼 클리어 아닙니다. 네. 이거 약간 왜 짠맛이 나지? 짠맛 나잖아요. 슈퍼 나스티. 이거는 맥주라고 할 수 없어요. 저는 내가 목표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가 약간 소금물 같아. 그렇지? 좀 짠맛 좀 짠짠한 맛이라 밍밍한 느낌도 있고요. 좀 보세요. 핀도 짧게 나오잖아요. 한 마리 정도만 있는 소리죠. 과류가 좀 됐다 소리죠.
아 근데 이거는 제 최애예요. 아 최애입니까? 자 Cause of Cause of Dark. 얘가 그 뭐지 시나몬이랑 그 맥주 이렇게 다 따른 다음에 그 거품 층이 있잖아요. 그 위에다 시나몬 가루 뿌리는 거 진짜 맛있어요. 시나몬 가루. 네. 어때요?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지금 살짝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흑맥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한약 느낌이 있어요. 살짝 저는 한약 좋아해요. 저는 사마 저는 사마탕 좋아해요. 저는 안 아파도 사마탕 먹어요. 아, 한약을 좋아하시구나. 네. 이 맥주는 저는 비추입니다. 저는 흑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데 근데 약간 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얘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다음에 시나몬 가루랑 같이 드셔보는 걸로 추천합니다. 호불호가 갈렸던 호스리고요. 왜 그러시죠? 맛이 없어요. 맛이 없어요.